네, 그 여러분 거기에 168페이지 10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무슨대 전대 근데 양도와 전대인데 그지? 원칙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려면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그지? 그럼 양도를 가지고 안 내고 전대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한다. 무슨 대? 전대. 근데 양도나 전대나 법 이론은 똑같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대를 가지고 그럼 임대인의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요거. 그럼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머릿속에 딱몇 개만 기억하냐면은 세 개. 몇 개? 세 개. 세 개만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은, 이거 잘 봐라. 요 갑집에, 갑이 임대인, 을이 무슨 차이? 임차인. 인데, 여러분,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차인. 그럼 일단 물건은 누가 쓰고 있노?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중요하거든. 무슨 템? 그럼 여기서 시스템을 제가 뭘 이야기하겠노?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이 천생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절마저게 뭘 생각하고 있는지 두 개, 아까 세 개지만 두 개. 권리, 의무. 권리, 누구한테 주장? 임차인. 의무 누구? 임대인. 그거지.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은 막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하고 이건 이미 끝났다 그거는. 끝나고 여러분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아 권리는 누구한테 행사하냐면은 권리는 누구한테 행사 빨리 임차인 권리 행사 의무는 누구한테 부담한다? 임대인. 그럼 의무에서 가장 큰 의무는 어떤 게 있노? 차임 직업 의무. 차임 직업 의무. 그 다음에 부속물은 누구 동의 얻어서 부속 부착 임대인 또 누구로부터 매수 임대인 그러니까 나중에 끝났을 때 전차인은 누구한테 사세요 할수 있노 임대인 그렇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두개 하고 그럼 임대인은 뭐 근데 이제 차임은 원칙 반드시 임대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대인. 그런데 이 전차인이 계약은 누구하고 계약했냐면 임차인하고 해. 그래서 만약에 차임을 임차인에게 줬다. 전차인이 차임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지불한 걸 가지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임대인이 달라면 또 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결국 임차인에게 준 경우는 임대인이 달라면 또 줘야 되니까 몇번 주게 된다? 두 번.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반드시? 임대인. 그런 말이지. 근데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전대잖아요. 전대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합의로 종료시켰다고 합의로 임대차를 뭐 시킨 경우 종료시킨 경우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차임 중요하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차인에게 준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인은 거꾸로 합의로 종료했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럼 권리는 뭐 있노? 권리. 권리 뭐 있노? 비용. 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고.
필요비, 유익비 조심해야 된다. 요거 요 핵심이네, 핵심이네. 비용사안청권. 비용사안청권.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 누구한테 청구한다, 빨리? 임차인.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핵심. 끝. 요게 세 개라고.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임차인. 요 세 개. 그래서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착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끝. 요거 가지고 낸다. 동의를 얻은 전에 나왔다. 어느 거 가지고 낸다. 요거. 비용. 누구? 임차인. 꼭 기억한다. 요거. 함으로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 자, 한 번 더. 여러분, 아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면 권리, 물건, 경매. 그지? 채권도 있는데 채권 안 나온다. 채권은 답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응? 그러면 아까 저 권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고 권리, 물건에서 제일 중요하면 누가 중요하노? 담보 책임 누가 묻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잖아. 그럼 항상 여러분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행사하노? 빨리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 그럼 조건 몇 개 있노? 두 개. 매수인이 뭐일 때와 좀 가 좀 공부해라 좀 생각도 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다.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그게 빨리 돼야 다른 거 된다고. 여러분은 막 다른 거, 여러분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제일 기본적인 거 안 하고, 쓸데없는 걸 하니까, 그 기본 체계가 안 되는 상황에 쓸데없는 거 하니까, 강의는 들어도, 아, 이거, 그게 안 된다고. 담보 책임하면 딱, 누구?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 그럼 매수인에게 묻는데, 조건 몇 개? 두 개. 매수인이 뭐일 때와 선일 때와 악일 때. 일단 큰 거부터 그거 돼가지고 공부해봐라. 쉽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임대차 나오면은 양도와 전대 나오면 딱 머릿속에 뭐를 얻은 전대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그럼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은 전차인은 정상이잖아요. 업무는 누구한테 부담?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권리 누구? 임차인. 그 딱 두 개. 그러면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지 뭐. 그런 게 자꾸만 돼야 된다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죠?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뭐냐 하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있는데 시험은 항상 뭘 가지고 내노? 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요건을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고. 계약 체결 사유 과실하면 무슨 배상 청구하는가? 손해배상. 그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뭐, 어떤 요건?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요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걸 풀어라.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인데 그거 시험 문제 뭐냐면 과실로 모르는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실내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그렇게 나온다고. 항상 어디에다가 딱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보면 그런 걸 빨리 발견해야지. 아주 그냥 문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늘 강조했잖아요. 항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오도 맞았다. 뭐 맞았다? 그럼 경찰서에 폭행죄로 내가 뭐 고소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찰관은 이게 폭행죄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부터 조사한다고. 항상 시험은 뭘 가게 되면 요건을 가게 된다고. 얻어맞았다. 일단 나는 얻어맞았는데 그게 폭행죄 요건이 되면 얼마 그걸 뭐 어떻게 뭐 해가 벌금을 물게 하든 안 가면 뭐 콩발 먹게 하든 요건이 안 되면 금방 풀려나는 거야.
항상 시험은 그거라고. 요건. 무슨 건? 여기도 무슨 건? 요건. 환매, 재매매 약도 뭐? 요건. 환매는 반드시 무슨 시에? 그거. 담보 책임도 요건. 누가? 매수인이 누구한테 묻는데?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돈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매도인은 뭐, 잘못이 있어도 머진다. 잘못이 없어도 머진다. 매도인은 뭐, 중요하지. 금방 또 묻잖아. 이제 거꾸로. 매도인이 뭐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머진다. 무슨 과실? 그렇지. 그 무과실이라는 건 이제 기억되면 그 매도인은 돈 받았기 때문에 하자, 뭐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매도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치. 항상 요건. 그냥 호박처럼 두루뭉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백날 공부해도 60점 못 맞는다고. 확실하게. 뭘 가야 된다? 요건. 자, 그럼 좋다. 잘 봐라, 이게. 요것도 꼭 나온다. 아까 저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뭘 나오냐면 토지임대차, 계약갱신, 지상물매수. 그럼 토지임대차가 아닌 경우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매수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던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거 가지고 내도 그거 하면은 딱. 매매에서는 아까 매도인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나오든지 계약금. 뒷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안 나오고 뒷부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간다, 이게. 이거 잘 봐라, 이거 잘 봐라.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자, 요 계약 당사자. 임차인과 전차인. 계약, 무조건 뭐하다? 유효. 전차인 쓰고 있잖아요. 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노? 임차인. 그럼 여러분 동의는 무슨 요건이고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이고 대항 요건이지. 무슨 차이니? 무슨 차이니? 누구에게? 임대인에 대한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지.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동의 없을 때는 전차인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임차인. 그래서 차임 주면서, 자, 잘 봐라. 차임 주면서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만 주장하냐 하면은 임차인. 권리 의무 주장. 아무 일단은 전차인하고는 일단은 전차인은 오직 누구만 붙들 수 있다? 임차인. 그 다음에 거꾸로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얻어 줄 의무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요 핵심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동의 없는 전대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은 임대인이 행사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아까 담보 책임에서는 권리에 대한 담보 매수인이 상태. 뭐의 상태? 매수인의 상태. 매도인의 상태는 필요 없다.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진다고. 뭘 받았기 때문에? 돈 다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재산권이죠, 너무.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임대인이 그러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는.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인데, 임차인에게는 간단하지. 무슨 바? 그렇지. 위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전차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은 무슨 점유? 요거 가지고 전차인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거 가지고 낸다고, 시험은. 그거 가지고 낸다고 막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자, 임대인이 무슨 차인에게? 전차인에게 행사하는데, 자, 두 가지다.
임대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데 꼭 해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하는데 1. 해제 안 했을 때. 뭐 안 했을 때? 해제 안 했을 때. 임차인하고 해제 안 했을 때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고 임차인에게로 뭐 하라고?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신에게는 반환하고 청구할 수 없고 자 해지 안 하면 여전히 뭘 받고 있노?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요거 가지고 낸다. 해지 안 했다? 없다. 없다? 없다. 요거 잘 낸다.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뭘 받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없다. 요거 가지고 낸다. 딱 나오면은 공부 좀 해봐라. 다 요거밖에 없다. 이게 기출문제. 공부 안 한다. 이게 기출문제 책 있잖아요. 풀어봐라. 집에 가서. 계속 몇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 해지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했다? 해지했다. 이제 임차인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누가 이게 임대인 자신에게로. 지금 요 전차인에게 행사한다. 임대인이 임대인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뭘 못 받네? 차임 못 받잖아. 해지했으니까 무슨 배상? 요거 가지고 낸다. 나왔다. 이거 1번 안 내고 나왔다. 2번 간단하게 중개사에서는 간단한 거. 그래서 해지 안 했다. 뭘 받고 있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했다. 이제 뭘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가 나오면은 무슨 차인 자리에? 전차인 자리에 요 양수인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간단하게. 지금 됐습니까? 끝.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171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171페이지. 여러분 그거 종료 원인인데 기간 만료하거나 해지 통고. 자, 근데 그 가로 2번 해지 통고는 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여러분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 경과함으로써 종료하게 된다.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때 끊고. 자, 기간 정하면서. 뭐 정하면서? 기간 정하면서. 자, 나는 예를 들면 기간, 예를 들면 뭐 2년이면 2년 정하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살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아저씨가 회사 인사 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그때 우리는 뭐 가야 되니까? 이사 가야 되니까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걸 해지권 보류 특약. 일방. 몇 년 정하면서? 아까? 2년 정하면서 일방 쌍방이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한 경우. 보류한 때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무슨 선고 받았다? 파산 선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 받았다. 전세권 소멸 사유? 아니다. 왜? 설정자 손에 뭘 쥐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 원래는 보증금 없이 차임 받거든. 뭘 못 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해지 통고서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나온다.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임대차 종료 사유가 되지만 됐습니까? 임대차 종료 사유가 되지만 전세권자가 파산한 경우는 전세권 종료 사유가 아니다. 하는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그거. 자, 그래서 근데 그 어쨌든 가로 2번에 반가로 1, 2, 3은 여러분 그 세 개 묶어 가지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이 세 개는 어사표 해지 통과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임대차 종료하고 무슨 기간이 경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임대차 종료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다시 이 1, 2, 3은 포인트가 몇 개다? 두 개. 무슨 배상 없고? 어디다 동그라미 가로 2번에 경과함으로써 종료. 거기 핵심 단어.
가로 2번. 뭐 함으로써 종료? 종료하고 또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세 개.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열간 기간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 있고, 요걸 어디다 동그라미? 빨리 어디다 동그라미 읽고 빨리 핵심 나라. 즉시 임대차가 종료. 미쳐버린다. 이게 읽고도 뭐가 포인트인지 아닌지 빨리 감각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그러면은 어디다 동그라미? 즉시 임대차가 종료. 3번. 고 몇 개? 다섯 개. 시험 문제 뒤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누가 해지하냐 하면은 1번, 2번, 반가로 1번, 2번 묻고 1번, 2번은 누가 해지하냐 하면은 누가? 임차인이 해지. 누가 해지? 해지. 3번, 3, 4, 5는 묻고 누가 해지하냐 하면은 누가? 임대인이 해지. 누가 해지? 임대인이 해지. 자, 1번 갑니다. 1번은, 자, 수선은 누가 합니까? 임대인이 하죠. 근데 임대인이 뭐 잠깐 이게 비가 새는 걸 수선하는 거 관계없는데 장기간 수선한다. 리모델링 한다고 막 장기간 수선해가지고 우리 집은 지금 장사하는 집인데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누가 오래 해가지고? 임대인이. 그래서 누가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누가 해지한다? 임차인이 해지한다. 임대인이 주어. 임대인이 동그라미 하고 어디다 줄친다?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이걸 무슨 기간 수리? 장기간 수리 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누가 해지한다? 빨리. 임차인이. 그 다음에 2번은 뭐고? 2번은 산사태. 무슨 사태? 산사태 나가지고 임차인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누가 해지한다? 빨리. 임차인이. 그 다음에 3, 4, 5는 누가 해지한다? 임대.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거나 2기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 또는 목적문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반? 위반.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효과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보증금도 여러분 계약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무슨 또? 별도. 근데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월세 주고 있다가 보증금 줘도 관계없거든. 그건 반드시 동시에, 그게 핵심이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뭐하게? 유효하게 성립해야만 보증금 계약도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보증금은 효력에서 반가로 2번 가지고 잘 냅니다. 자, 반전세다. 반전세.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을 때. 됐습니까? 근데 임차인은 무조건 월세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이렇게 못한다고. 누구는? 임차인은. 근데 누구는? 임대인은 청구할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누구는 선택 못한다? 임차인. 그게 중요하지. 그게 반가로 2번.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을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임차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는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한거 가지고 시험 칠 수밖에 없다. 다음에 또 뭐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하고 여러분 책을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그 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주택하고 상가를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뭐 무슨 사에서 하는 거? 중개사에서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저 조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만 제가 정리하냐 하면은 요 세 개만 정리하는데 여러분 집합 건물을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 197페이지 실명법부터 먼저 한다. 어느 거? 197페이지 실명법 꼭 기억해야 돼. 실명법 무조건 두 개인데 실명법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뭘 기억해야 되노? 실명법은. 어? 실명법 뭘 기억해야 되노? 실명법은 뭘 기억해야 되노? 어? 실명법은 뭘 기억해야 되냐고. 두 개 나오는데, 여섯 개 중에 두 개 나온다고, 3분의 1. 뭘 기억해야 되냐고. 와, 미친다. 아니, 내용 몰라도 괜찮다고. 내용 몰라도 되고. 일단은, 실명법은 무슨 신탁하면 안 된다? 명의신탁하면 안 되고 자기 거를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걸 이제 그럼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라 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이잖아요. 실명법 안에는 뭐가 있냐고. 유형. 유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유형을.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유형. 잠깐, 저, 미치는 게, 금방처럼 실명법 하면, 일단은, 확 미친다. 실명법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뭘 기억해야 된다? 유형. 기억. 됐습니까? 그 다음, 자, 가담법. 가담법은 두 개. 적용 범위와, 절차. 요 두 개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둘 중에. 무슨 차? 적용 범위와 무슨 차? 절차. 가지고 낸다고. 가담법이 한 개 낸다고, 한 개. 한 개 내는데, 한 개 내는데 이걸 막 해갖고 막 네 시간씩 못 하잖아요. 적용 범위와 무슨 차? 절차. 여기서 나온다고. 근데 주로 절차에서 요즘 많이 낸다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무슨 소유와 구분 소유와 이걸 권리관계 그 다음에 뭐 관리관계 이 두 개 중에 한 개 된다고 무조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실명법 들어간다 몇 페이지? 197페이지 요는 무슨 신탁 금지한다? 명의 신탁 금지하니. 명의 신탁은 어떤 걸? 누구 집인데? 누구 집인데? 갑의 집인데? 누구 집인데? 갑의 집인데? 누구 앞으로? 뻘 앞으로? 야,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요걸 뭐? 명의, 무슨 자? 신탁자. 요걸 뭐? 명의, 수탁자. 이러잖아, 그지? 야,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오거나 안 가면 법률상 규제 받으니까 내 거지만 너 앞으로 등기해 놓자. 무슨 케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여러분 무효다 어떻다? 한 적이 없다.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명의 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 명의 신탁 등기 무효 무효면 누가 권리자? 누가?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다 신탁자가 권리자다 맞습니까? 예. 자 중요한 것은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됐습니까? 그러면 자,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말소에서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뭐 했다? 처분. 한 경우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 그냥 막연하게 제3자 하면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짱 중요한 게 이게지. 요거, 요거. 자기들끼리 누구에게, 누가 권리자 하면 누가 권리자? 신탁자가 권리자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은 일단은 누구?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어른 무권리자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요걸 기본형. 다른 말로 이자간의 명의신탁. 기본형 무슨 자? 이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한다. 예. 하고 기본형 무슨 자? 이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여러분 유형 세 개 외워야 된대. 이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간생략형 요걸 3자간의 명의신탁 몇 자간의 명의신탁? 3자간의 명의신탁 요렇게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 갑의 것을 누가 사고? 어리 사고 됐습니까? 갑의 것을 누가 사고? 매매계약. 매매에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뭐 등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 어리 갑에게 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누가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병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요 책에서는 요거 뭐 A, B, C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하는데 요 등기는 병 앞으로 등기, 병 등기 뭐 무효. 요거 명의신탁 약정 무효. 요거를 어를 뭐 명의 뭐 신탁자. 요걸 뭐 명의 수탁자. 자, 그러면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항상 누가 소유자냐 하면 등기를 기준한다고. 등기에도 무효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은 말소에서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갑은 말소에서 누가에게? 을.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모하여 대외하여 말소에서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갑은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럼 해야 되는데 말소하는 상태에서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거래안전규정에 의해서. 끝. 그림으로 그리면 뭐 쉽지. 그럼 여기서 자 이제 한 개 더. 이거 잘 안 내고 나왔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형? 계약형 약정형 그 다음에 경매형 요거 다시 무슨형? 계약형 약정형 경매형인데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 역시 누구 거를 됐습니까? 누구 거를 갑 거를 누 거를 갑 거를. 자, 여러분 어리 갑 거를 자 그러면 갑 거를 누가 갑의 집을 누가 어리 원래는 누가 살려고 했는데 어리 누가한테 돈을 줘가지고 병에게 돈을 줘가지고 됐습니까? 예, 요거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요건 누구? A,
요건 뭐? B. 요건 뭐? C. 이렇다고.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 을이 사고자 하는데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뭐를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걸 전주라고 한다. 무슨 주? 전주. 자, 돈을 줘가지고 누가 사는 것처럼 병이 사는 것처럼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등기는 요 매도인 갑이 선인 경우에 요거 돼야 된다. 뭐인 경우? 선인 경우에 이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여러분, 자, 아까 소유자는 뭘 가지고 결정한댔노? 등기를 가지고 결정한댔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뭐하다? 유효. 완전히 누가 소유자? 병. 완전히 누가 소유자? 병. 완전히 누가 소유자? 병. 근데 조건, 아까 병이 완전히 소유자, 등기가 유효해서 병이 완전히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요거 매도인, 요 매도인 갑이 뭐라야? 선이라야. 누가 소유자? 병. 하고 그러면 요 을을 명의신탁자, 요 명인 무슨 자? 수탁자. 네. 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여러분, 무효에서는 또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부당이득 됐습니까? 요 해지라는 거 없고 뭐?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오직 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뭐?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신탁자가 누가에게? 수탁자에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뭐라야? 선이라야? 누구? 완전히 병이 소유권 취득.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정에게 처분했을 때 정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 그래서 이 정이 유효한 거하고 이 정이 유효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 근데 만약에 요거 한다. 매도인이 뭐라면? 악이라면 누가 소유자냐면 여전히 등기 무효. 무효면 누가 소유자? 갑. 하는 거 꼭 기억. 요거. 요, 우리 책에서는 요거 뭐? A, B, C.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요것도 아까 경매형이라 했잖아요. 네. 을이 자금을 제공하고 누구? 병 이름으로 낙찰. 누구? 을이 자금을 제공하고 병 이름으로 낙찰하면은 요 갑은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을이 돈을 줘 가지고 병이 한다는 걸 알고 있건 모르고 있든 특히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 악이 불문한다. 불문하고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하는 거 꼭 기억한다. 특히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꼭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을이 자금을 제공하고 병의 이름으로 낙찰하면은 무조건 누가 소유자? 병 100%. 요게 기본 유형. 그럼 여기서, 그럼 자, 일단은, 자, 이제 시험으로 들어간다. 일단은, 여러분, 그죠? 딱 봐가지고, 여러분 봐가지고, 일단 유형 3개, 여기 기본적인 유형 3가지에 해당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신경 쓸 필요 없고,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우효. 아까 뭐라는 말이 나오면은? 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그거 하고 제3자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그렇지. 그거 두 개 꼭 그 두 개만 알아도 어떤 데 문제가 풀리는 경우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요 세 개 유형을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 199페이지에 명의신탁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다고. 어떤 게 있냐면 그 199페이지에 그 실명, 자, 199페이지에 2번 실명법의 적용의 배제와 무슨 내? 특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의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1번은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거. 뭐를? 변제. 이거 양도담보, 양도담보. 무슨 담보? 양도담보. 이걸 1번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2번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즉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 다음에 3번 신탁법, 4번 뭐 신탁업법. 요 네 개는 아예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다시 그 적용을 배제해서 방가로 1번은 아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양도담보. 그지? 아, 그런가?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그 방가로 2번, 아 가로 2번 종중 배우자 특례 하나 더 그거 빠져있다. 종중 배우자 하나 더 종교 산하단체. 무슨 단체? 종교 산하단체에 관한 특례. 세 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특례를 가지고 내는데 무슨 내? 특례. 특례는 무슨 신탁 맞다? 명의신탁 맞다. 그럼 명의신탁 맞으면 아까 명의신탁 약정, 아까 우리 기본 유형에서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명의신탁 맞지만 특례에서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거 몇 개 있냐면 아까 몇 개? 세 개. 종중 배우자 종교산하단체, 산하단체 재산의 명의신, 산하단체의 재산의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건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맞지만, 요거는 명의신탁 맞지만 그대로 유효. 자,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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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보자. 갑 종중재산인데, 김혜임씨 무슨 공파,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요거를 누구? 종중 대표자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요건 뭐? 명의신탁 약정. 요거는 빨리 유효 무효? 유효.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아까 기본 유형에는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지만 요 특례에서는 탈법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뭐하고? 유효. 유효니까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완전히 누가 소유자을? 수탁자.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이건 불완전한 소유자다고. 됐습니까? 자,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면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대내적으로는 누가? 신탁자가 뭐만 먹으면은, 맘만 먹으면 아까 무효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요거는 유효니까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법률상 소유자지만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왜? 맘만 먹으면은 신탁자는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해서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어른 법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하지만 무슨 점유냐면 타주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등기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시효할 수 없다. 취득시효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갑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자, 우리 기본 유형이든 특례든 이미 제3자에 넘어갔다.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는 것. 근데 이제 여러분 기본 유형 세계에서는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여기서는 특례
종중 배우자 여기는 뭐 명의 심판 약정 나오면 뭐 유효 그래 등기했다 유효 일단 누가 법률상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자 신탁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고 요 신탁자의 채권자도 신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하거나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해가지고 압류 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시스템 끝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까 실명법에서 유형 기본 유형 몇 개 세 개 배제 아예 아닌 거 뭐 네 개 담보 목적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몇 개 세 개 시험은 기본 유형에서 요거 중간 생략형하고 계약형하고 특례 가지고 낸다고 시험 문제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